근막 이완은 발목 손상으로 위축된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어 발목의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, 원활한 재활운동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처음 풀어줄 근육은 정경골근입니다. 두 팔로 바닥을 지지하고 체중을 실어 해당 부위를 풀어줍니다. 폼롤러를 이동하여 정경골근의 아래쪽과 장지신근, 장무지신근 부위도 풀어줍니다. 두 팔로 무릎과 발목을 지지해 체중을 실어 풀어줍니다. 다음은 종아리 근육입니다. 반대쪽 발로 하중을 부하하여 풀어줍니다. 푸는 발목에는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며 폼롤러를 조정하며 구간구간 잘 풀어줍니다. 좌우 방향으로도 풀어줍니다. 다음으로 풀어줄 근육은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입니다. 풀어야 할 구간이 넓어 상, 중, 하 구간으로 나누어 풀어줍니다. 윗부분은 튀어나온 골반뼈 바로 옆에 폼롤러를 위치시키고 앞뒤로 풀어줍니다. 중간 부분과 아랫부분은 팔을 펴서 지지하고 폼롤러를 상, 하 방향으로 이동하며 풀어줍니다.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허벅지가 돌아가지 않게 주의합니다. 다음은 엉덩이 근육입니다. 마지막으로 비골근입니다. 손으로 좌우 혹은 지그시 눌러줍니다. 얼음찜질은 운동 후 혹은 활동 후 10에서 15분 정도 실시해줍니다. 손상 초기에는 부종과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상도 함께 실시합니다.